네, 안녕하세요. 인천 호텔 아트페어 행사장에 오늘도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천 호텔 아트페어 행사장에 왔습니다. 네, 자, 아이고,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도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질문한대요, 답 보내는 거. 권호용 자문위원께서 네, 오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다음에 가서 특별하실 텐데 네. 소감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가뜩이나 73주년 되는 인천 장작정 기념 전시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위해서 이 종도에 있는 종도 인천 인천 호텔 아트페어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이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그 문화를 통해서 힐링을 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법인 이승만 본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인천 지회장 권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와 관련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행사에 그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이 행사가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의 한 시민으로서 인천에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이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또 세계로 이렇게 발돋움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작가들이 많이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준비하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의가 있는데 어떤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인천에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트렌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인천에 앞으로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은 인천에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제화하는 그런 많은 작가들,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실은 그 인천의 유명한 아트페어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좋은 뜻이네요. 그 뜻이 그 너무 기쁘죠. 이제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국에서 다 이렇게 참가하셨더라고요. 네,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서울, 대구,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용인, 그다음에 판교, 서울.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안산에서 네. 네, 이렇게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유성수. 안녕하세요. 자, 네, 기분들이 입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인천 호텔 아트페어 네, 후원으로 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네,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네, 인천예총 한국미술협회 네, 인천미술협회 네, 초록우산 네, 인천바람협회 이렇게 또 협찬해 주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협찬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최는 인천호텔 아트페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갤러리 KMJ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네, 호텔 15층, 16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자, 잠시 후에 행사가 소개되겠습니다. 아직 입장을 하지 않으신 내민 여러분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장입니다.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김병정 교수님 안 오셨어요? 제2회 인천 호텔 아트페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섭외를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인천의 예술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날인데요. 인천 호텔 아트페어 제 첫 번째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성공리에 개막하게 된 것을 여러분 모두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서양 화가시면서 인천호텔 아트페어 운영위원장이신 유성숙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2회 인천 호텔 아트페어 개막식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숙 운영위원장께서 대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민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1장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호텔 아트페어를 대표해서 인천 환영협회 회장이시면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김민자 이사장님께서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을 소개하면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민자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인천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인천 호텔페어 문화행사를 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일정 속에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 호텔 아트페어를 빛내 주시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 먼저 저희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위원장님, 유성숙 위원장님, 인사드립니다. 운영위원님들 제가 그냥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김진경, 김용희, 박영조, 서정미, 이희성, 전경진, 최은자 선생님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자문위원장님과 자문위원장님 김실 의원 자문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자문위원님들 그냥 성함으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권호영, 우종윤, 정혜광, 김소림, 최대훈, 김진경, 반재상, 김도영, 백금성, 권호영, 박창호 선생님 오셨으면 일어나 주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짧게 준비한 인사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인천 호텔페어가 열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1년 넘게 준비를 하며 마음 졸이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에 호텔 아트페어가 없다는 게 작가로서 갤러리 관장으로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인천에도 호텔 아트페어가 개최한다면 얼마나 좋고 많은 기회가 생길까 하는 생각으로 인천 미술인들과 함께 모여 기초를 다지고 오랜 진통 끝에 인천 호텔 아트페어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선후배, 여러 선후배님들, 미술인들 사회각계 분야의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의 아낌없는 구원과 도움으로 도움이 없었다면 이 행사는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을지 험난한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개를 내린 인천 호텔 아트페어의 소중한 싹을 키워 아트 인천 도시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숲으로 갖고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려 인천의 대표로서 브랜드로서 발전할 수 있는 호텔 아트페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 이사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근데 또 자문위원 또 운영위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인천에 꼭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 들어와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유종범 인천광역시장님께서 문화와 예술의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인천 호텔 아트페어가 그 첫걸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 계속 거기 서 계실 건가요? 이쪽으로. 아, 네. 네. 다리 아프시죠? 가서 더 힘내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내빈들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천의 오피니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만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해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소개합니다. 이현숙 부시장님. 네, 오늘 환영사에 있었는데 김민자 이사장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 인천기지관에 정은영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이강구 시장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정승현 전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연수구 다이시죠? 네, 계속해서 인천문화재단 이종구 대표이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민영주 전 국회의원님 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정진목대 이경호 회장님. 네, 환영합니다. 인천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비타그룹 건축사 손동훈 대표이사님. 손동산 어린이재단 정덕수 후원회장님 환영합니다. 권호용 변호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권호용이 두 분 계세요. 먼저 변호사님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먼저 할게요. 정현석 축제위원장이십니다. 권호용 위원장이십니다. 김구리 전 포비테크대학교 학장님 환영합니다. 홍혜수 민주평통 인천 부의장님. 인천교총 이대형 회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실 전 교육위원회 의장님. 네, 자문위원으로 함께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받은 명단은 여기까지인데 다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내빈입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들께서 오셨는데 몇 분께 축하의 말씀 좀 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사가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축하의 마음을 크게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먼저 축사 부탁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겨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한번 몇 가지 메모를 해봤습니다. 우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민자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인천 호텔 아트페어 제1회 행사를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함께 축하해야 될 일 같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3대 핵심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첫째는 경제 융성, 둘째는 국민 행복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문화 융성이에요. 문화 융성. 세 번째 과제가 문화 융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화가 핵심 정책으로 이렇게 제시됐던 때는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기조가 잡혔는데 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를 지나가는데 그동안 돈 벌고 일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이제 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예산도 그 전에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예산을 잡아가지고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는 엄청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문화융성을 길러가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5030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5030 클럽.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5030 클럽에 가입했는데 5030이 뭐냐면 5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서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얻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군데가 될까요? 다 처음 들어보신 데 있죠? 7개 나라밖에, 우리가 7번째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문화융성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트페어 축제 정말 1회인데 1회지만 아주 의미 있는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정말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민자 대표께서 중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시고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커져서 정말 10회 100회의 큰 행사들이 이어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선생님께서 입장해 주셨습니다. 아트 도시 인천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유정국 인천광역시장 부시장님의 축사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부시장 이우수입니다. 저는 김민자님 축하드려요. 제1회 호텔 아트페어 아까 설명하실 때만 해도 저렇게 굉장히 그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는데 오늘 오신 몇몇일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을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정말 우리 인천 호텔 아트페어가 첫 회이긴 하지만 작가와 작가가 만나고 또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고 호텔 어느 곳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런 모임 오늘 또 특별히 청년 작가들도 전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문화를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시키는 게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말씀하시는 문화와 예술이 되는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아마 지난주에도 문화 관련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상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3시간 전문가들과 시장님이 집중 토론을 했는데 한 번 더 하시자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어느 예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균형을 이어 이런 우리가
그 민선 파일이 그 철학처럼 균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예술을 발전시킬 거고요. 또 아울러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작품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소통도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파일이 정말 시정을 문화를 융성시키겠다는 공약과 같이 균형과 소통과 창조를 어우러가는 인천 아트페어가 앞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 내후년에 점점 융성하게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보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오늘 전시하면서 전시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셔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부 정보국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그 토론회를 같이 하시면서 문화 강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의회를 대표해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술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가 서로 교감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천호텔 아트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대중적인 현대 미술 발전에 기여하시며 이번 행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주식회사 갤러리 KMJ 김민자 대표님과 이번 전시회 참가의 작품을 기습해주신 그 많은 작가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전 국무총리 지내신 황교안 총리님, 그리고 이행석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국민의힘 전 인천시장 위원장님, 전현주 연수울 당협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셔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아트페어는 지금껏 전국 각지의 유명 갤러리와 개인 작가 등이 참여해 그들만의 개성과 다양한 표현 기법을 담은 독창적인 작품들을 전시하며 공모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고 미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시민들과 예술인들에게는 매년 다양한 컨셉으로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는 현대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도 호텔이라는 컨셉을 통해 객실, 침대, 욕실 등 다양한 공간 구조와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곁들여 감상할 수 있어 새로운 감회를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호텔 아트페어를 통해 인천의 미술시장 국제적인 규모와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천 미술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하는 계기가 되며 침체되어 있는 미술 활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천의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동료이신 우리 이광구 시의원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해하기 위하여 좋은 환경과 작가 여러분이 가진 꿈을 마음껏 펼치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김종규 문화복지위원장님이셨고요. 계속해서 한국미술협회 이광수 이사장님 참석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히
김영석 씨의 TV에서나 뵀던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이고, 특히 우리 미술인, 인천시 미술인들, 또한 그 화랑 관계 자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인천 호텔 아트페어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더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5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 그대로 하면은 다섯 번째 산업혁명을 이른다 이렇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 말을 하면 사실 5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인간은 누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리려면 사실 문화예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차 산업혁명 시대는 두 다리를 갖고 있다면, 한 다리는 IT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이런 그 요즘 많이 핫한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못지않게 우리 문화예술, 특히 우리 미술, 그리고 미술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학,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미래는 우리 문화예술이 산업의 기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좀 제사랑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세계적인 한류 컬처가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유독히 우리 미술 쪽이 좀 많이 나약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세계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7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협회가 있습니다. IA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IAA 회장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술에서 아직 후진국 범위를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 바로 세계적인 그런 그 작가나 또한 나라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아트페어, 나라에서 인천이 세계적인 문화 도시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세계 미술인 1억 명을 대신해서 이 아트페어를 세계적인 아트페어, 또한 세계인의 기저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호텔 아트페어가 세계적인 축하를 지금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 분 더 축하를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 잊으시다. 인천 정치자사 이경호 전 회장님 축하의 말씀. 네. 아, 말씀을 못 들으셨나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진심을 담아서 짧게만 해주시면 돼요.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경호 전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아무 약이 없이 어떤 없이 이제 마이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제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소득 중앙에서 개최하는 리더스 코럴이 오늘 공식으로 끝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자연설을 해주시고 마쳤는데, 사실 오늘 김정은 작가님 안 오셨죠? 김은경 교수님이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오늘 참석해 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시작을 얘기해서 왔는데 나는 김현정 작가 대신 제가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늦게라도 오겠죠. 오늘 제가 그 인천에 자랑 소송주 막걸리로 결혼식에도 오랜만에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인천에서 국제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사실 뭐 문화예술 분야입니다만 장르가 많지 않습니까?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그래서 뭐 힘이 좀 부치지만 각 그 장르마다 기획실 때마다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희자 관장께서 오늘 이게 참 예상보다 크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우리 김희자 관장께서 우리 후배하고 후배 화가하고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김병정 작가를 좀 연결시켜 달라. 인천에서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얘기 잠시 나눠봤는데 비즈니스 감각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또 인천뿐만 아니라 머지않아서 이 문화미술 특히 미술계에서 부각을 나타낸 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석 연결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전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시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또한 서로 상호 중복 작용을 해서 인천 지역에 또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미술계의 기초원들을 지원하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안 하신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당협위원장 두 분이 와 계신데 우리 갑을이 있잖아요. 갑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수탑 정승현 당협위원장님 축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 맡은 정승현입니다. 인천 호텔 아트페어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텔이라는 멋진 공간에서 멋지고 훌륭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우리 시민들을 만난다는 것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저 역시 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습니다만 원래 경제를 전공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 사실은 문화예술이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문인화라든가 서예 쪽에 관심이 있어 그냥 10년 정도 배운 경험이 있는데요. 뭐 초짜입니다만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훌륭한 작가님들의 멋진 작품을 보는 것도 눈의 즐거움이지만 역시 이 생활예술, 생활문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즐거움을 또 같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멋진 행사를 통해서 훌륭하신 작가님들의 작품을 우리가 보는 것 플러스 앞으로 많은 인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스스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야말로 멋진 문화시민, 문화도시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승현 당협위원장이 있었고요. 끝으로 전 국회의원이시면서 인천 호텔페어 자문위원이신 민현주 연수을 당협위원장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연수을 여기 송도 국제도시 지역구입니다. 당협위원장 민현주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며 살고 계시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항상 일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문화와 예술을 좀 더 누리고 싶다, 느끼고 싶다, 감상하고 싶다 이런 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 국제도시에서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더 나은 문화 예술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작품전,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준비위원회 여러분들과 또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송도국제도시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싶은 많은 예술과 영감 그리고 문화를 실현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주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연초부터 김경규 당협위원장께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내비 몇 분이 더 도착을 해 주셨는데요. 비전기업 한상담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학생 원인입니다. 이서영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한리애 교수님. 네,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경영대학교연구회 박정상 학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천회 넘는 행사 사회를 봤는데 테이프 커팅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참석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즉슨 일어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강의를 못 받으신 분들은 테이프를 다섯 곳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자, 복도 쪽으로 나와서 서 계시면 네, 테이프가 전달될 겁니다. 자, 저희가 가위가 숫자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가위를 못 받으신 분들은 테이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트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눈 인천 호텔 아트도시 서도영 변호사님 조금 뒤로 나오세요. 앞에 메인이요. 네. 자,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앞에 메인이요. 자, 정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하고 유튜브 다 찍으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사진 촬영 이제 곧 차를 쓸 것처럼 사진 정면 볼게요. 정면 정면? 네, 감사합니다.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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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으로 찍으시죠. 자, 뒤에서 계신 분들 앞에 있는 카메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카메라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역사적인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정말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테이프 커팅 정말 처음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고요. 예술가들이시라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카메라 보지 마시고. 자, 아트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눈 인천 호텔 아트페어 개막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프 커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 호텔 15층과 19층에 마련된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본격적인 룸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없어요. 아까 찍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좀 맞춰 세워주세요. 오른쪽에 인사 이따가 하시고요.
이쪽, 끝 잡고 이쪽으로. 끝 잡고 이쪽으로. 네. 맑게 웃어주세요. 맑게. 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자, 인천시를 대표해서 이행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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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부총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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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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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밝다. 좋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빨리 찍어. 다음 또 투어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로프 해. 이현서 부시장 빨리 들어가세요. 자, 아트 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눈, 인천 호텔 아트페어 개막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재짱TV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치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